행복은 자주 행복은 자주 행복은 자주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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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벌써 5월인데 여름맞이 겸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. 아마 우리 소신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옷이 대부분 자라, 미쏘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잖아요. 오늘 요 매장들을 싹 털어가지고 올 여름까지는 쇼핑할 일 없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해볼까요? 지금 쓴 게 달바에서 나온 미스트 세럼이거든요. 이게 요즘 한혜진 씨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아실 텐데 화이트 트러플을 모든 제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유명해진 브랜드예요. 오늘 이거를 뿌린 이유가 제가 이따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랑 완전 꿀조합이라가지고 다른 건 안 뿌릴 거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. 요게 세럼, 미스트, 토너, 오일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올인원으로 케어가 가능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흔들어가지고 잘은 안 보이지만 위에는 오일, 아래는 세럼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. 사용할 때 오늘은 좀 가볍게 쓰고 싶다 하면은 흔들지 말고 이 상태로 바로 뿌려주시면 되고 좀 수분감 있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쓰시면 돼요. 진짜 사용하기가 되게 간편하고 완전 저자극으로 나와가지고 막 손이 가는? 자, 다음은 바로 요거. 선크림인데 이게 완전 대박이에요. 요즘 선크림들은 대체로 그래도 가볍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는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킨케어 하는 느낌? 이렇게 짤 때는 별다를 게 없는데 이거 문지르면은 그냥 완전 수분크림이에요. 바르고 나면은 백탁 현상도 전혀 없고 그냥 에센스 바른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하나 얼굴에 발라볼게요. 봐봐요. 선크림인데 이렇게 수분감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극찬을 하지 않는데 이거 진짜 시딩해보고서는 되게 신세계였어요. 딱 하나 걸렸던 게 이게 이렇게 백탁 현상도 하나도 없고 발림성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이 잘 되려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브랜드 측에 문의를 해봤죠.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차단지수로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테스트를 완료했고 심지어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도 검증했다고 이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받아서 자료를 넣어놓을게요. 아, 하나 더. 이게 남성분들한테도 되게 딱일 것 같아요. 사용감이 에센스 같다 보니까 아무개도 되게 잘 쓰더라고요. 아무개가 은근히 색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막 자외선 차단제 바르라고 맨날 잔소리를 하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근데 요건 잘 바르더라고요. 그치? 어? 나? 어. 더 못 들었어. 나 선크림 이거 좋다며. 이게 로션처럼 쓰니까 좋더라고. 또 뭐 장점? 원래 선크림이 나는 눈이 시려가지고 별론데 이건 안 시리더라. 아무튼 이 미스트랑 선크림 조합으로 써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극찬했나 아실 거예요. 그러면은 오늘은 어차피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거니까 노파대로 눈만 화장을 하고 바로 나가볼게요. 현아 이제 준비해야 돼. 지금 화장하고 있잖아. 아니야 이거 5분도 안 걸려. 너는 신발 신고 문고리 잡으면 나한테 얘기해. 아 빨리 해. 짜증내기 전에. 됐어. 짠, 준비 끝. 모자 쓰는 게 낫겠지? 응. 차이나 봐. 확실해? 응, 나는 원래 늘 확실해. 아차! 아차! 소희야, 노래 틀게 핸드폰. 모르냐? 지금 노래 틀면 돼, 안 돼? 돼, 안 돼. 그리고 틀면 내가 틀었지. 네가 틀면 안 돼. 장난 아니야? 야, 진짜 어이가. 왜? 사람들한테 물어볼까? 물어보자. 얘는 진짜. 너 지금 요즘 계속 듣는 노래 뭐야? 말해봐. 봄사랑 복권 말고. 그래, 그거랑. 잊어버리지 마. 너 그거 두 개지? 내가 계속 트는 거 뭐야? 기리보이. 아, 지겨워. 이때다. 그 다음에? 되게 자신있네. 걔 5반. 불행, 불행. 5반 불행이 아닌데? 불면증. 5반 불명증. 불명증? 사람들한테 물어봐.
아 그래? 물어보자. 들어보고 어떤 노래가 더 난지, 최악의 초이스인지. 나는 날씨랑 항상 이런 TPO를 생각해서 노래를 듣는 거고, 너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나 날이 흐리나 맨날 그 노래만 듣잖아. 그리고 지금 말한 네 노래는 그나마 좀 괜찮은 선곡인 거고, 네 맨날 아이돌 노래 듣잖아. 응, 아이돌 노래가 왜? 어. 저 안 받아 너. 이때다. 하지마. 누군가 모르겠어. 이때다. 이때다. 아니야, 올라가는 거 아니야. 이때다. 어? 오, 오, 맞아, 맞아. 맞아, 아니야. 행복은 자주. 행복은 자주. 이게 뭐야? 어 뭐야? 와 이봐봐. 눈이 안 보여. 저 어떻게 봐? 뭔가 생긴 게 코코만 큰 사람처럼 생겼어. 이런 거 편하게 입을 때 좋겠다. 귀엽네. 일단 이거 티. 티어. 심플한데 밑에만 이렇게 디테일 있는 거. 나쁘지 않은데 배 아플 것 같아. 코코 같아. 세트로? 응. 얘도 배 아픈 옷이야. 이거? 응. 니 치아? 아니 그냥 이쁘네. 잘 입으면은. 그래? 아, 이거 입으면 약간 페인트 치.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. 이거랑? 오케이 그 두 개. 편해 보이지 않아? 어 엄청 편해 보인다. 이거는 그냥 심플한 티랑 입으면 예쁘겠어. 약간 붙는 티? 엄청 귀엽다. 그래? 야 이뻐. 이뻐? 내 스타일이야. 옷 잘 입는 사람 같아. 아 이건 좀.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.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. 그러면 어떨 수가 없어. 허리 딱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? 쪼여봐야 알 것 같아. 지금 임산부복 같아. 마바지야? 어 마바지야. 편하겠는데? 아 어, 저거 귀여워요. 뭐? 이거? 어. 나랑 너무 안 맞아 스타일이. 이런 티 제일 좋아. 아까 내 픽 이거랑 입어봐. 예쁘다. 어때? 예쁘다. 입어볼까? 응. 이거 어때? 귀엽나? 뭔가 미키마우스 같아. 요거에다가 요 바지. 편해 보이지? 이게 진정한 코메어 아니야? 이거 레알 편해 보인다. 이거 바지 살래. 제가 뭐 샀는지는 집에서 착장샷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공개할게요. 아 추워! 아우 송별이야! 아우 송별이야! 아우 시원하다! 아우 추워! 아우 시원하다! 아우 송별이야! 아우 시원하다! 나도 팟! 아
아까 그 스트리트에는 미소 매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미소 매장 찾기 해가지고 왔어요. 카메라로는 그 색이 안 담긴다. 그래? 어떻게 안 담겨? 어, 진짜 왜 달라? 갓 상경하네 갓. 그래 진짜 모선 1위고 패션 봤어. 모선 1위고 이거 뭐지? 여러분 제가 원래 미소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옷을 가장 많이 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온 것도 여기서 옷을 가장 많이 살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. 근데 아, 오늘 옷이 너무 이상해요. 어떡하지? 왜 그러지? 철진한 느낌이야. 그치? 아 이상한데? 그래서 좀 다른 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은데? 그러게? 귀여울 것 같아. 잘 나왔다. 어? 좋아.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떤 게 개심하네. 아니야, 이거 무슨 이거 그거야, 잉어빵. 예뻐? 아 고급스러워? 이거 완전 휴양지 룩 아니야? 나 너무 힘들다. 나 너무 힘들어. 나이가 너무. 그래? 오늘 쇼핑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산 거 다 한 번씩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요 세 군데에서 옷을 샀는데 원래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산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뭐부터 해볼까? 일단 산 순서대로 입어보자. 짠! 자라에서는 딸랑 이렇게 두 개만 샀어요. 아 왠지 자라는 딱 들어가면은 되게 예쁘게 많이 보이는데 막상 뭐 살려고 하면 살 게 없어요.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어쨌든 요 티는 제가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뭐 보면은 요 딱 그 찌찌 부분이 약간 두껍게 천으로 덧대 있거든요. 그래서 노브라로 편하게 입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지는 실제로 보면은 더 예쁘거든요. 근데 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배기 바지 비슷한 거랑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름이고 더울 거니까 짧은 바지를 샀어요. 그러면은 바로 데이세컨즈에서는 아 여기 예쁜 거 많이 샀지.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뻐 보이려나? 사실 이 바지는 그닥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네킹이 얘를 딱 입고 있으니까 또 사야 돼 어떡해요. 그지? 근데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 예쁜 거 같기도 하고 괜찮은가요? 제가 반팔 자켓이 하나 있긴 한데 정말 안 입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뭔가 되게 멋있는 여자 같지 않아요? 커리어 예쁘지 않아? 이뻐. 예쁜 것 같아요. 이하무게가 요즘 구경하고 있거든요. 에이세컨즈에서는 마네킹 입은 그대로 사시면 돼요. 그냥 편하게 입을 바지가 없어가지고 샀어요. 이거 핏이 너무 이상하거든요. 근데 진짜 편해요. 천도 야들야들하고. 자, 이 윗도리는 이하무게가 고른 거예요. 진짜 예쁘다. 나랑 어울려? 어, 저 카라가 처음 보는 그런 건데. 이 카라가? 어, 되게 예뻐. 귀엽고 뭔가. 아, 예뻐? 이거는 제가 워낙 이런 하얀 기본 티를 좋아해가지고 눈에 보이길래 집어왔어요. 12,000원. 짠. 에이세컨즈는 끝났고 H&M을 입어볼게요. 아무개가 골라준 옷. 어때? 이뻐? 시원시원하고. 시원시원해? 근데 진짜 시원해. 밤에 편의점 나갈 때 있잖아. 아무도 안 볼 때. 그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. 여름에. 아 근데 그거 보니까 뭔가 설렌다. 왜? 여행 가고 싶어? 맞아. 여행 가고 싶다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.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옷. 짠!
이 책장인데 되게 기본적이어 보이지만 여기 이제 아이템이 두 개가 있어요. 짠짠. 요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이 바지가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을 것 같잖아요. 단추가 있고. 근데 이거 완전히 고무줄 바지예요. 얘는 그냥 장식용. 그래서 엄청 편해요. 그리고 이번에 H&M의 재발견이었던 게 모자랑 가방이랑 그리고 상의, 하의, 원피스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개를 샀잖아요. 근데 9만 원 언더였어요. 근데 만 원 할인받아가지고 8만 1천 원 정도에 샀거든요. 원래 H&M에서 쇼핑을 잘 안 하는데 종종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쇼핑에 쓴 돈이 총 4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. 아, 원래는 올 여름에 이제 쇼핑할 일 없게끔 한 번에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돌아다니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쇼핑을 해야 돼. 그러니만 안녕!